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 아주 복잡한 모양입니다. 당내 인사들 가운데 부정선거를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당내 분위기 때문에 그냥 손을 놓고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사실상 당내 2인자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 실망스러운 일은 국민의힘 자신이 경선 과정에서 대규모의 조작을 행했다는 강한 의혹의 중심지로 부상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새 당명을 경선조작당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경선조작당의 원조는 지금의 여당이 부정선거당입니다. 부정선거당과 경선조작당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국민의힘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자들, 당권파들이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사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이제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국민의 암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너무 험한 말이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품격 있게 경선을 조작한 당, 경선 조작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민경욱 전 의원, 현재 국투본 상임대표가 전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신정빌딩에 있는 자유헌정포럼을 방문해서 포럼 회원들과 함께 토론을 벌였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민경욱 의원이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남을 이렇게 지상중계한 것입니다. 저도 참석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의 발언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울산시장직을 잃는 등 부정선거의 피해자입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6월 28일 이전에는 재검표 이전에는 통계를 갖고 부정을 의심하는 정도였다면 6월 28일에 실시됐던 인천연수울 재검표 이후에는 우리 눈으로 본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들이 확보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유튜브 앞에서 당의 입장을 곧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들 그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깊숙한 말을 김기현 원내대표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대로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된다. 검찰도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부정선거 양상은 언제고 밝혀집니다. 국민의힘이 당이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역사 앞에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에게 던진 이 발언, 이 질문에 대해서 어디 하나 손색이 있습니까? 전혀 손색이 없는, 틀린 것이 없는 발언입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당이, 그것도 제1야당이 최대의 피해자이면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쳐두고라도 원론적인 주장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고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야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겁쟁이 들만 모여 있다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8개월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야당이 원론적인 수준에서라도 부정선거의 입장을 전혀 개진해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답합니다. 사전선거와 전자개표에 대한 우려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용지들이 제대로 감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 의석이 안 되니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습니다. 법안을 내도 다수 여당이 그냥 넘어가니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이 법제화되면 모르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여당은 사전투표로 투표율이 높아졌는데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정치 선전을 하는데 악용할 것이 우려됩니다. 사전투표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CCTV 설치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가 되더라도 중간에 끊기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인터넷으로 화면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법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박주연 변호사와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영상도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합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할 때 120여 건이나 계류돼 있는데 왜 빨리 판결하지 않나 했더니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발언이 더욱더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당, 제1야당이 대다수 국민들이 아는 부정선거에 관한 사실을 문개국 1년 8개월째 자기 입장 하나 정리해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야말로 막대한 이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당으로서는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무성의하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민경욱 전 의원이 묻습니다. 지금 애국 시민들이 대법원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해야 됩니다. 이러자 다시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인천지검에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사를 담당했던 대전의 이두봉 검사가 현재 인천의 지검장으로 가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물어봤더니 기밀 상황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수사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지검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상하다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나 당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이상하다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나 당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태경이나 이준석과 같은 당권을 장악한 자들이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을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그러자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포럼 회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만 있으면 4.15 부정선거가 벌어진 지 1년 8개월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입니까? 아니면 야당입니까?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 당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이따위로 하려면 정치를 뭐하러 합니까? 부정선거가 분명한데 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런 김기현 원내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의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정말 비겁한 자들이 소굴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쪽은 부정선거당이고 다른 한쪽은 경선조작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허물어뜨리는 짓을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 정치인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야합해서 한쪽은 부정선거를 한쪽은 경선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대의 힘과 또 노력과 피와 눈물과 땀들이 합쳐지고 또 행운이 함께해서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지금 정치한 사람들이 제정신인 좀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어렵게 만든 이렇게 보통선거와 비밀선거를 허물어뜨리는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도 자식들이 있지 않냐 이야기. 공병호 TV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